집에 와보니까 주작이 아니라 빼빼를 두고 가셨어요. 오늘 빼빼를 하라고 자리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좋네요. 네, 시작 전에 받았어요. 짱구 초코비 먹고 싶었는데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민트 초코 시켰는데 휘핑크림에 뿌려주는 거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약간 가루로 뿌려주시던데 이건 시럽이네. 어쨌든 제가 해달라 했는데 바빠서 못 물어보셨대요. 맛있겠죠. 빼고 이상하게 마신 그만큼이나 남았다고 했는데 맛있겠죠. 분명 좀 만져보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 팔렸나 봐요. 없어요. 포스터도 있고 뭐냐 스티커도 있고 카메라 버전도 있는데 보면은 유리컵 버전은 없나. 미니빔은 있는데. 그쵸, 미니빔은 있는데 미니빔 필요가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 팔렸다니.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사려고 하나밖에 안 남은 것도 다 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 뭔가 되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아침에 분명 있었는데 없어졌다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여기 근데 뭐가 있을까요? 그냥 모형만 이런 건가 봐. 아쉽다. 다 팔려가지고 안에는 있으려나? 풍덩이 풍덩이 풋백 이런 이것만 봐도 화가 나. 그냥 나는 너무 붙잡아갖고 쓸데없이. 미니컵은 궁금하긴 한데 필요 없을 것 같아. 밥이나 먹읍시다. 옷이 싸는데 먹기가 싫어요. 입맛이 없고. 어휴 정말 너무 편의점이. 이제는 후회할까봐 풍림풋백 이후로 검색해서 구매를 하는데 파티컵 은근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5,000원밖에 안 한대요. 돈이 좀 남으니까 여유를 보내 빼놨어요. 더 적자긴 한데 한 20-30만원 다음 달에 또 들어오면은 하면 되니까. 이거 5,000원밖에 안 한다니까 살려고. 근데 좀 슬픈 건 다 팔렸다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걸로 사야지. 똑같은 거니까. 슬픈 거는 다 그 뭐지? 머리 아파. 요새 머리가 안 돌아가. 유리컵 그 소주잔 같은 거 다 팔렸다 그래서 짱구 소주컵 이거 살게요. 이거라도. 안녕 도시락이나 먹읍시다. 저기 라면 도시락 싸왔는데 입맛이 안 땡겨서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상상되고 몇백원 올랐는지 가족들 정도 있더라고. 이걸 잠시만 먹어야지. 기름전 라면 입맛이 없어. 아침부터 아까는 음료 먹고 신났는데 지금은 노래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 벌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내 말했듯 말씀드렸듯이 피카츄 눈을 감고 있어. 내가 살짝 귀엽긴 한데 눈 감은 걸 눈을 하나 안 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뽀뽀기는 이미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편하게 생겼어. 근데 너무 아쉽다. 라면 다 먹었는데 우동이는 솔직히 귀엽긴 한데 제가 필요가 없고. 유리컵 아깝다. 미니빔만 차라리 미니빔 사가시지. 유리컵 갖고 싶었는데 집 근처에 하나 파는 거 있었는데 제가 출근 시간이 늦을까봐 버스가 바로 와갖고 팔까 말까 고민하다 그거 못 샀거든요. 근데 집 갈 때 있는 있을지 남아 있을지 과연. 여기도 다 팔렸는데 남아 있다면 진짜 꼭 하나 사겠습니다. 회사에서 와보니 20킨 50킨 20킨 틴케이스 좋네. 좋다. 난 이런 틴케이스 좋아. 카드까지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네. 짱구 유리컵 없으면 사실 거기라도 크겠지. 짱구가 소유가 큰데 짜증스러워. 파티장이 따로 없고 엄청 화려해. 5,000원치고 퀄리티 너무 좋은데 안 사면 후회할 뻔했네. 잘했다. 역시 리뷰도 보고 잘 사야 돼.
뜨자니까 다시 반짝거리 좀 그리고 좀 뜯어다가 잘 써놨어. 팬케이스 여기 열면은 열릴 것 같아. 팬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저금통이었어. 스티커 까보니까 저금통으로 쓸 수 있어. 내가 저금통으로 안 써도 케이스로 쓸 수 있잖아. 실용성 좋네요 되게. 파츠스는 20개니까 집에 사탕 2개만 세트 없이 나왔는데 언젠가 쓰겠지만 나는 나눠주던 거 하면 되겠죠? 보통 집에 가져가야지. 뭔가 물 담으면 색깔이 블록블록 튀어나와서 귀여워. 그리고 또 뭔가 물 담으면 색깔이 블록블록 튀어나와서 귀여워. 그리고 또 결국 다 마시지 못하고 잔이 많아서 텀블러에 담아오는데 구멍이 있어서 가다가 쏟을까봐 조금 걱정이지. 상자에 남은 상자 샀던 거 안 갖고 온 거에다 지갑은 꺼내기 쉽게 꺼내놓고 도시락 가방까지 짐이 엄청 많아. 무거워요. 이 정도는 이제 얼굴 살짝 넣어야지. 아니면 살짝 뺐어도 상관없겠죠? 이게 영양제래요. 근데 몇 개씩 먹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산 게 아니라 신기하게 생겼, 사료같이 생겼죠. 보시면 5kg 이하는 한 개라니까 한 개씩만 줄게요. 그럼 영양제 먹을래? 웅치부터 먹어. 웅치부터. 웅치부터 먹어. 맛있어? 웅댕이도 먹어. 아이고 찌어 죽었다. 망치도 먹어. 망치. 망치 어딨어? 망치양 여기 있네. 망치도 먹어. 손가락 깨물면 안 돼. 아야해. 됐어. 하나씩 먹었으면 됐겠지? 짐을 딱 정리했더니 좀 깨끗해요. 보시면 여기 있는 거 다 좀 지저분해서 큰 상자에다가 담아서 옮겼거든요. 이 짐을 다 쌓으면 안에 짐이 잘 안 보여서 더 좋고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넣어서 장난감들하고 막 쓸 것도 다 넣어놨고 인형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직접 만든 거. 펭귄 인형 그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그리고 누워서 찍으려니까 힘드네. 이 옷통도 보석 십자수 비즈 넣고 쳐놔서 통 넣어서 이렇게 안에 집어넣었고 스티커 책이랑 안 쓰는 가죽 케이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재활용할 것까지 해가지고 깨끗이 치웠고 시험 가는 통에다가 보시면 좀 깨끗하게 치웠거든요. 좀 좋네요. 저게 날이 떨어져서 다시 붙였는데 일단 다시 걸면 돼요. 오늘 리뷰해볼 거는 드디어 아침에 제가 편의점에서 봤는데 다 팔릴까봐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버스가 오니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놓칠까봐. 그래서 아 제발 팔리지 마라 제발 팔리지 마라 기도하면서 회사 끝날 때까지 있다가 딱 돌아오면서 바로 편의점에 갔죠. 그랬더니 이거 치우고 그래서 이거 다니나요? 화면 깔끔하게 간직했어. 짠짠. 얘가 뭘 갖고 왔냐. 짱구는 못 맞냐? 펄펄 시리즈 중에 이 미니 용이죠. 이 종종의 랜덤이죠. 짱구 펄펄을 들고 자세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이제 리뷰가 많더라고요. 가격은 16,000원인가? 좀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만원만지 만원만지 어쨌든 딱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16,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전 2만원만일 줄 알았는데 풋백, 풋닉 막 이런 거 사다가 하니까 근데 아니었다. 나름 저렴해서 마음에 들어갖고 구매를 했고요. 제일 마음에 들을 것 같습니다. 옷도 갖고 싶은데 옷은 비싸요. 18,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팔지도 않고 그래서 안 샀어요. 그 유리잔이 짱구가 빨간 옷 입고 흰 종이 안고 있는 거랑 액션감이 있던데 대부분 다 액션감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액션감은 좀 귀엽지만 짱구가 흰 종이 안고 있는 게 훨씬 귀엽기 때문에 그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짜자잔. 짱구 언박싱을 해보면 이렇게 아몬드를 좋아해서 아몬드 많이 들어줬습니다. 여기 하나 더 채워주지. 이게 뭐야. 지금 루피가 안 맞아서 안 나오는 거다.
딱히 유리지 아닌 것 같고요. 소리는 소리지만 하다 그랬는데 제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블랙베리 아몬드가 3개, 4개, 아몬드 4개, 화이트가 4개, 오리지널이 2개인가 봅니다. 소셜 가격에 우리 잘 세트인 것 같아요. 이건 까서 가지고 가는 걸 주실 거고, 상자는 제가 재활용해서 쓸 거예요. 큰 상자는 뭔가 물건을 모아서 쓰기 좋답니다. 상자 모양기보다 솔직히 작은 곳이 좀 버릴 게 없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옆장 내가 정리해놨는데 여기서 정리해줄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뭐가 있을까 벌써 기대가 되네요. 짠! 유리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얍! 샤라라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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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글 제발 잠글 제발 잠글. 액션 가면 바로 잠구 나와줘. 액션 가면이었다. 하나밖에 안 팔아서 갔는데 액션 가면이었다. 스티커처럼 붙어있지만 그렇지 않다. 흠집만나게 잘 써야겠다. 미니 정수기에 들어갈까요? 살짝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진짜 유리예요. 근데 이건 좀 안 깨지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얘는 플라스틱이라 깨진 일이 없는데. 슈퍼칩스 밀어보 보면 이렇게 빛이 나. 빨간색도 갖고 싶다. 빨간 옷을 입은 창구를 가지고 싶어. 아쉽다. 왜 하필 액션 가면이야. 다들 액션 가면을 원하시던데 전 창구를 더 좋아했어요. 흰둥이가 더 귀엽잖아 솔직히. 근데 뭐 랑 내려간 거라고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로 만족해야겠죠. 어쨌든 예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리즈입니다. 펭귄이의 키프를 올려주고 짠 케이스. 이건 회사에 가져가서 미니 정수기에 들어갈지 해보려고. 이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깨지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깨지면 내 돈 사고 주고 사는 게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식도 간식통에 넣어줄게요. 자리가 좀 비었어. 빼빼로 오늘 받은 게 좀 많아요. 저희 오빠한테도 받아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냐? 제가 산 것도 못 채운 겁니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차자리에 붙여야겠다.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저놈이 떨어졌어. 오리지널은 솔직히 먹어도 안 질려서 맛있답니다. 당뇨 먹겠어. 당뇨 이렇게 집어넣고 나중에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을게. 초콜릿은 오래가니까 그닥 변질이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1, 2년 뒤에 먹어도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괜찮을 거야. 보관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서늘한 거 내가 보관해줄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좋지만 않게 하면 되지. 뭔가 흰색선으로 많으니까 좀 보기 징그러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생긴 게 빼지 소리도 너무 잘 들어와. 오늘 솔직히 일하면서 너무 피곤했어. 빨리 집 가고 싶고 불금이다. 일하기 너무 싫고 일하기 싫은 게 티나니까 실장님 표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일하기 싫었다고요. 꽉 차온 것 같고 슈퍼칩스 동 새로 받아. 이것도 넣어주면 좋겠다. 스모지 넣었다 스모지 했는데 빼빼로 담아주면 딱일 것 같아. 사이즈가 맞아요. 다행히 맞습니다. 딱 맞네. 빼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겠네.
창을 가득 채웠으니까 조금 더 녹아나 넣는데 녹아나면 될 것 같아. 사실 그때는 재판매 중고장터 재판매 해도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완전 차 하나 주사 넣는 게 빠를 것 같아. 저는 이건 내 살이 다 되겠지. 다 내 살이 다 되겠지만 내 짱구는 이거든. 제가 나중에 제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해야겠습니다. 앞에 액션 가면이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와하하 하고 있겠지. 내월을 받고도 너무 기쁘지 않은 사진이었어. 채워주고 끝나야지. 처음 연습해드리면 그러니까 아무도 무슨 할 것 같지 않은데 요즘 더 낫다고 하네. 칼로리가 2,100칼로리? 그런 걸 안 돼? 나 그럼 최근에 2,000칼로리 넘게 먹은 거죠? 왜냐면 이제 뽀뽀를 다 치웠거든요? 뽀뽀를 천국이야 지금. 쓸데없이 너무 많아. 하지만 제가 따로 먹고 싶은 거는 이게 말고 이 시중에서 파는 빼빼로가 아니고 바른 빼빼로가 있거든요? 그냥 그걸 먹고 싶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빼빼로 쓰레기 몇 개야 되지? 누가 보면 빼빼로 엄청 많이 먹는데 대신 저렇게 되지. 과자 아몬드가 제일 좋아요 저는. 마지막 나는 이제 들어갈 자리도 없다. 케이스조차 꽉꽉 채워버리는 그 존재감. 유리잔 하나 얻으려고 이 고생을 해야 한다니. 근데 화이트도 뭔가 모아놓으니까 되게 징그러운 거 아세요? 약간 벌레 같아. 아니 오리지널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왠지 화이트는 벌레 같아. 아 그리고 저는 제 방송에 댓글 달아주시면서 이 팬분들보다 웬만한 여자인 줄 알았어. 근데 남자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여자라 그런 걸까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제 영상은 다 청소하고 속삭이는 ASMR 같은 그런 방송인데 뭐 보면 힐링이 좀 되려나? 이 저거 귀엽다고 하는 거 보면 남자분이었어. 그리고 물론 여성분이 있긴 하겠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누군간 봐줄 거라서 아몬드가 적게 들어가면 더 적게 들어있는 것 같은 건 나의 착각일까? 사람들이 아몬드 많이 사먹으니까 양이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의 착각일까? 틈새 사이사이를 이제 쑤셔넣기 시작한 부족한 부분 페이퍼로 찢어지겠어. 여기 간식통에다가 사이사이 안 들어갑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이만큼 넣어봐야지.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갈 것도 없어. 부러뜨려서 넣는 수준이에요. 거의. 눕혀서 하나 둘씩 옆으로 누르면 좀 들어가겠죠? 아예 부러지는데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집어넣고 있어. 부러지고 난리는 써요. 하나씩 넣으니 이 정도면은 저렇게 들어간 거 여기 많이 꽉 채웠어.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도 통에도 들어갈까요? 해봤어요 하나하나씩. 얼마
이거 아몬드 페페로 많이 안 들어있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진짜 많이 안 든 것 같은데 안 들어가잖아. 차라리 많이 안 든 게 나을 수도 있어. 디저트로 많이 먹고 있잖아. 그쵸? 사이 안 들어와요. 드셔서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고양이 아니군데 어쩔 수 없네요. 안 들어와서 진짜 꺾어졌어. 두 개나 남은 두 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집에 누구면 들어가는 들어가는데 꺾였어. 힘들다. 빼고 보관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제대로 나는 제대로 돼 있나 몰라. 제 맛인데 그쵸? 지금 어쨌든 살짝 안 쓰는 게 두 개나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금방하겠죠? 네, 청소 좀 해야겠다. 박스 남았을 때 얼른 해버려야 돼. 안 그러면 또 고생. 고생 개고생. 그리고 남은 조개는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박스채로 놔뒀다 내가. 제가 나중에 먹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담을까요? 아니 이거 라면통인데 스티커가 부러질까봐 접착제를 좀 붙였어요. 여기다 떼근 위에 붙였고 앞에도 접착제를 좀 붙였어요. 또 자꾸 떨어지더라고 스티커가 안 붙이면. 잘 맞았겠죠. 종이 스티커 해줘. 이렇게 이렇게 약한 거. 세접착제가 회사에서 갖고 올라도 회사에는 보다 여기에서 내쫓아 접착제가 생각해보니까 정수해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붙일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잘 나와. 깜짝 이렇게 새요. 밖으로 나와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덩어리가 저도 잘 붙겠죠? 라면 부셔놓은 거랑 빼로를 넣기에는 너무 달아질 것 같아서 안 넣으려고요. 여기 빅파이 같은 거 있는 거 깜빡하고 있었는데 간식통에 넣기지. 간식통 꺾어서 모자라요. 그래서 그냥 박스채로 놔두고 제가 나중에 먹을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거 없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액션 가면 말고 만약 다른 창고도 없게 된다면 리뷰도 해볼게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격을 깜빡해서 검색했는데 16,000원 비슷하게 맞췄지만 16,600원이라고 하네요. 16,600원입니다. 가격 정보 다시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